7월 2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로 화제가 되었던 의정부시청 로비입니다. 이제 이곳은 시민들의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이제 그 기능을 멈췄습니다. 제8기 민선 김동근 시장의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우리 의정부 시청 로비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에 대해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전시해서 시민들 누구나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 직원들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휴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작, 출입통제 시스템의 해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7월 21일에서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익스포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익스포는 태권도 정신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3년 만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와 우리 엑스포 그 조직위원회와 같이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태권도 성지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범계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도의원, 무주군의원, 무주군 관계자,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의 태권도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 학교 설립을 추진해서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체질에 맞게 즐기는 모두의 생활 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대학교와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축하 공연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내 유일의 태권도 대축제인 만큼 규모나 행사, 질적인 면에서 과거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엑스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선수단 2,27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들과 북한 선수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 태권도 세미나와 태권도 경연, 시범 경연 대회, 도전 태권도 챌린지, 문화체험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와보니 사람들 엄청 많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기할 수 있고 해서 For me, I began Taekwondo as a means of training my body and my mind and a way to protect myself and those who are important to me. That helps them not only help themselves, but help others around them through the Taekwondo spirit.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하나 되는 엑스포라는 슬로건으로 태권도와 문화를 접목시켜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태권도의 고장 전라북도 무주에서 펼쳐지는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익스포는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내 유일 태권도 축제입니다. 특히 전쟁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선수들과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선수의 참가는 세계 평화를 향한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러지는 첫 대면 행사로 의미가 깊은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 흐름에 맞춰 해외 관광객 유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월표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